안녕하세요. 로드테스트 이현성 기자입니다. 로드테스트가 영상 시승기에 새로운 장르를 추가했습니다. 제목은 맞짱 시승입니다. 세그먼트로 큰 범주를 정하고 각자가 원하는 차를 가지고 와 서로의 매력을 견줘보는 비교 시승입니다. 지난 7월 인제에서 첫 번째 맞짱 시승을 촬영하고 왔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소형 해치백이었습니다. 강준기 기자는 토요타 프리우스 C를, 저는 르노 클리오를 골랐습니다. 가격은 클리오가 2,320만원, 프리우스 C가 2,490만원입니다. 하이브리드 각종 세제 혜택을 더하면 두 차의 가격차는 거의 없어집니다. 크기도 거의 같습니다. 가령 차체 길이는 클리오가 4,060mm, 프리우스 C가 4,050mm입니다. 두 차는 출퇴근길 기름값 걱정을 덜어주는 기특한 녀석들이기도 합니다. 또한 개성 있는 젊은 소비자를 겨냥한 톡톡 튀는 모델이죠. 그러나 이외에 전혀 다른 특징을 지녔습니다. 클리오는 디젤 엔진을 품었고 프리우스 C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입니다. 배기량은 같습니다. 모두 직렬 4기통 1.5리터 엔진을 품었습니다. 클리오는 최고 출력 90마력, 최대 토크는 22.4kgm입니다. 프리우스 C는 시스템 총 출력 101마력을 자랑합니다. 네, 저희는 먼저 프리우스 C부터 지금 시승을 시작했습니다. 이현성 기자는 프리우스 C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일단 이름부터 프리우스가 먼저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프리우스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미래적이고 좀 친환경 성능이 있고. 그런데 이 프리우스 C를 도요타가 개발을 할 때, 네, 단순히 친환경차, 그러니까 프리우스 C의 동생을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 프리우스 C가 일본에서는 이름이 아쿠아인데, 네, 이 친환경 성능에만 초점을 맞추면은 이 차의 정체를 조금은 덜 알 수가 있어요. 이 차가 이제 오기소 사토시라고, 네, 도요타 제품기획본부 본부장이 이제 직접 치프 엔지니어로서 개발을 하셨는데, 그 이 차의 목표가 친환경 차가 아니라, 네, 2020년에 어울리는 그냥 컴팩트카. 네, 그래서 하이브리드라는 거를 제일 처음에 내세우지 않고, 네, 그냥 하나의 잘 완성된 컴팩트카로서, 네, 그 차를 런칭을 시키는 게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프리우스 C를 만든 주제가, 네, 슬로건이 모두를 위한 하이브리드라고요? 맞아요. 네, 일단 그 하이브리드가, 네, 많은 소비자분들이 생각을 하시기에, 네, 일단 뭐 연비 좋고 친환경적이고 이런 거는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근데 단점은 차값이 비싸죠. 네. 아무래도 뭐 배터리도 들어가고 전기 모터 이런 값비싼 재료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죠, 일반 내연기관 원전 차보다도 한 최소 200에서 비싸게는 뭐 4,500 정도 더 차값이 비싸죠. 네. 아무리 연비가 좋다고 이게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차값 차이가 그렇게 나 버리면은 차를 뭐 10년 20년 탈 거 아니면은 사실, 네, 네, 그렇게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많지는 않거든요. 평범하게 그냥 도심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라면은.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일종의 진입장벽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도요타가 이 프리우스 C라는 차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네. 이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차값이 막 비싸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누구한테나 안심하고 출출할 수 있는 그런 하이브리드 차. 네. 굳이 하이브리드라고 뭐 내가 좀 친환경 차를 탄다, 네, 내가 좀 미래적인 차를 탄다 이런 기분을 가질 필요도 없이 잘 만들어진 소형차, 그냥 소형차 구입하세요 이런 목적으로 차를 개발을 했습니다. 네. 우연인지 클리오는 저와 나이가 같습니다. 1990년에 1세대가 태어났는데요. 사실 시작은 1971년 르노5부터입니다. 1973년 10월 원유 가격은 17%까지 치솟으며 제1차 석유 파동이 터졌습니다. 작고 기름 적게 먹는 자동차가 주목받기 시작한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르노는 연료 효율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공간 활용성을 높인 클리오를 내놓게 된 거죠. 클리오는 데뷔 1년 만에 유럽 올해의 차를 수상하며 높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클리오의 인기는 2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주 뜨겁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유럽 B세그먼트 시장의 1등 자리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출시 후 전 세계 1,400만 대가 팔린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죠. 자, 드디어 한국 땅에
유럽의 슈퍼스타가 상륙했습니다. 디자인은 르노의 로렌 반덴에커가 맡았습니다. 현재 르노 디자인 총괄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드 지르라는 컨셉트카로 르노 디자인의 새바람을 불어넣었는데요. 클리오의 디자인도 드 지르에서 비롯됐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한껏 부풀어오른 앞뒤 팬더가 무엇을 닮은 것 같나요? 로렌 반덴에커는 인간의 근육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건 제가 지난 5월에 강릉으로 시승 행사를 다녀오며 찍은 사진인데요. 저는 이 부풀어오른 팬더가 뒤에 있는 조각상과 느낌이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팬더를 이렇게 부풀린 덕분에 바닥에 바짝 엎드린 안정적인 자세죠. 한눈에 보기에도 무게중심이 아주 낮아 보입니다. 디자인은 어떠세요? 디자인은 만족스러우세요? 디자인은 호불호가 완벽히 갈려요. 아 그래요? 이게 네. 저는 사실 앞모습은 나름 귀엽거든요. 저도 맞아요. 물고기 같고 네. 그리고 단순히 이렇게 둥글둥글하게만 만든 게 아니라 되게 그 공력 특성에 공들인 흔적이 보여요. 네. 그래서 이 보닛도 보면은 중앙 부분이 이렇게 봉긋 솟아 있고 또 푹 꺼졌다가 헤드램프 쪽에서 다시 봉긋 솟고 맞아요. 그리고 지붕도 이렇게 W자로 네 그게 이제 갈매기 루프라고 실제 명칭이 갈매기 루프입니다. 진짜요? 네 그게 이제 공기저항을 좀 줄이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네, 그 디자인이 네. 제가 이제 어제 차를 바꿔서 제가 이제 여동생이 있는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이 차를. 아, 이 차를요? 네. 귀엽다고? 디자인이 네. 이거 뭐 이렇게 생겼어 근데 이렇게 생겼어가 좀 긍정적인 막,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거 뭐 이런 차도 있네. 그러니까 국산차들 뭐 경차들 모닝 네. 뭐 스파크 뻔하잖아요. 뭐 세대가 바뀌어도 뭐 헤드램프랑 뭐 그런 거 좀 달라지는 거지. 옆에서 보면은 전체적인 어떤 모양 자체는 네. 옛날부터 바뀌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이 차는 특이하고 근데 뒤에 디자인은 사실 저도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에어로다이나믹을 너무 신경 써서 딱 잘라버렸잖아요. 그렇죠. 칼로 진짜 싹둑 잘라버린 듯이. 그러니까 일본도로 싹 베고. 네, 깍두기 같아요, 네. 뒤에는. 앞이랑 너무 성격 차이가 크게 나버리니까. 네. 이게 같은 차야 싶을 정도로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그게 같아요. 그게 제가 일본의 모터팬이라는 잡지를 봤을 때. 네. 이 프리우스 씨의 디자이너도 그게 사실 의도한 거라고 해요. 너무 둥글둥글하게 가니까 네. 조금 뒤쪽에서는 좀 뭔가 좀 샤프하게 좀 마무리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네. 약간은 좀 요즘 취향하고는 네. 요즘에는 저렇게 범퍼가 저렇게 좀 많이 튀어나온 그런 디자인은 또 살짝 트렌드가 지났잖아요. 그리고 이 헤드램프 옆쪽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에어핀이라고 하는데 그런 핀이 이렇게 두 개 옆에 달려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재미난 게 그쪽에서 공기 스크류를 만든다고 해요. 작은 스크류를 만들어서 네. 그게 이제 약간 리어 스포일러 같은 효과 차를 조금 눌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저게 진짜 손가락보다도 두께가 작은데 그쵸? 그게 어떻게 그런 효과를 낼까 하는데 네. 네. 저 두 개의 에어핀이 그런데 다운포스를 네, 만드는다고요? 와류를 만들어서 네. 차를 좀 눌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신기하네요. 네, 그런 게 굉장히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금 4세대 프리우스 같은 경우도 네. 뒤에가 사실 되게 괴상하잖아요. 솔직히 모양 같은 경우는. 네. 근데 그게 재밌는 게 차 위쪽으로 내려와서 눌러주는 공기의 힘이랑 네.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그런 부력이라고 해야 되나? 네. 양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힘이 정확히 5대5로 같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항도 줄이고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움직임을 만든다고 합니다. 토요타의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2,500만 원에 소유할 수 있다라는 거는 장점인데 실내에서 좀 원가 절감의 흔적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차가 사실 최초 모델이 나온 게 벌써 2012년이니까 네. 만으로 6년 7년이네요. 네, 됐으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오래된 티가 나긴 납니다. 네. 그런데 요거를 잘 보시게 되면은 참 재밌는 구석들이 의외로 있어요. 이렇게 운전석 쪽으로 이렇게 홀을 그리고 있는 센터패시아. 네. 네. 그리고 계기판이 보통 이쪽에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이게 애매해요. 우리 지난번에 탄 코란도 투리스모와도 약간 비슷한데 네. 또 정중앙에 있는 건 아니고 네. 운전석 쪽으로 살짝 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느낌이 우리가 약간 요즘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볼 때의 느낌 네. 앞쪽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어도 네. 이렇게 계기판 속도계를 보더라도 시선 이동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런 부분은 좀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를 처음에 만들 때 네. 아무래도 소형 차니까 네. 좀 공간이 협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작은 차에서 최대한 많이 수납 공간을 마련을 하는데 네.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이 동승석 같은 경우는 이 글로우 박스 위쪽에 네. 이렇게 별도의 트레이를 만들어 놨는데 요게 이제 개발할 때 네. 일반적인 각 티슈 같은 거를 넣어도 될 만큼 네. 공간 설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근데 클리오도 있어요. 클리오도 있나요? 따라 했네. 아이, 얘가 조금 더 넓거든요. 근데 얘가 굉장히 스마트한 게 네. 입구 쪽에 턱을 좀 이렇게 깊게 만들어 놨어요. 네. 그래서 안쪽에 물건이 또 바깥으로 좀 삐져나오지 않게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근데 클리오는 여기 밑에다가 고무도 깔아놔서 덜 미끄럽게 해놨는데 그런 거는 또 한 수 위네요. 또 그런 거는 바로 인정하십니까?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아, 근데 네. 프리우스 씨는 이 네. 스티어링 휠 앞에도 네. 수납 공간이 있는데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네. 의외로 도움이 많이 돼요. 안경도 올려놓고 네. 좋긴 하겠네요. 네, 의외로 이 왼쪽에 있는 트레이가 굉장히 깊고 네. 안경이나 뭐 선글라스 아니면 고속도로 뭐 통행권 이런 거 올려놓기가 되게 편하더라고요. 자, 근데 그러면은 이제까지 또 자랑을 하셨으니까요. 저는 반박을 해도 될까요? 네. 네. 맞습니다. 이 차에 후방 카메라도 없다면서요? 그니까요. 여기 모니터가 없으니까. 대신에 뭐 삑삑거리는 그런 경보 음은 있는데. 네. 네. 이게 좀 요즘에 사람들이 이제 후방 카메라에 길들여져 있어서. 네. 이런 것들이 없게 되면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특히나 소형차는 첫차 구매로 많이 사는데. 네. 첫 차로 구매를 하면 그런 게 운전할 때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없으면은 좀 첫 차 살 때 많이 꺼려지긴 하거든요. 네. 이 색깔도 마음에 드네요. 어떤 색깔이요? 이 외장 컬러도 약간 붉은색이었는데 실내도 진짜 자극적인 빨간색이 아니라 네. 좀 살짝 톤 다운된 고급스럽다고 해야 되나? 빨간색으로 포인트로 준 거죠. 네, 이런 송풍구들도 마음에 들고 이 시트 가장자리에도 빨간 가죽 이렇게 씌워놔서 일단 네 되게 지루하지가 않고. 근데 이게 옵션이에요. 이게 레드 포인트라 그래서 외장 색깔이 화이트 그다음에 네. 이 레드 빛나는 색깔을 골라야만 이 레드 포인트로 네, 인테리어를 꾸밀 수가 있어요. 네. 네, 다른 색깔은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터키 생산해서 수입해오는 수입차지만 네. 우리나라 어쨌든 브랜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르노 삼성이라는 네. 공장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이패스 시스템을 룸미러에 넣을 수도 있어요. 이거 진짜 마음에 들어요. 네. 진짜 편하고. 수입차들은 보통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되게 불편 호소하는 고객들이 많은데 이런 점은 뭐 수입차임에도 불구하고 배려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저는 네. 이 스티어링 휠도 네. 진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적당히 두툼하고. 네. 맞아요. 프리우스 C는 사실 질감은 별로 안 좋거든요. 그렇죠. 이 클리오는 가죽으로도 씌워져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 두께감이 정말 딱 좋습니다. 그렇죠. 이게 보통 딱 스포츠 주행하는 네. 자동차들의 스티어링 휠처럼 네. 네. 두께감이 좋고 다만 아쉬운 점은 저는 이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너무 둥글둥글해서 밋밋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 양쪽에 버튼들이 네. 너무 없어요. 네. 그거는 르노 차들은 이 리모컨들을 다 이쪽 뒤에다가 숨겨 놓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게 적응하면 편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사실 뒤에 숨겨진 기능이라서 이게 사실 뭐 화살표라든지 이런 것들 좀 많이 쓰는 것들은 바깥에다 빼놓으면 좀 직관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그건 조금 아쉬운 것 같고 근데 재미난 것들은 네. 요 와이퍼 같은 거 좀 물방울 모양으로 맞아요. 표시한 것들이나 그런 좀 아기자기한 매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 사이드 브레이크 레버에도 가죽으로 감싸놨네요. 네. 기어 노브도 가죽이고 아 프리우스 CLB하면은 고급스러움이 끝을 봅니다. 좀
까기 위해서 탔는데 네. 좀 칭찬을 하게 되네요. 이게 이 팔 오른팔 올려놓는 위치 자체가 묘하죠. 이게, 네, 진짜. 되게 절묘해요. 네. 진짜 그냥 손잡이 있을 곳 딱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네. 뭔가 이 팔꿈치 각도랑 이 손으로 올라가서 살짝 경사진 게 괜찮네요, 진짜. 진짜. 그리고 이 중지로 네. 이 도어 윈도우 버튼 딱 누르는 위치가 맞아요. 진짜 되게 절묘하네. 정말 이거는 운전자 그리고 1열에 초점을 맞춰서 딱 개발한 티가 나요. 네. 네. 보통 이 하이브리드 배터리 같은 경우는 네. 토요타가 기존에 그 뒷좌석 등받이하고 트렁크 공간 사이에 은밀하게 숨겼었는데 네. 이 길이 4m 이하의 차에서는 배터리를 그런 식으로 놓게 되면 트렁크 공간이 아예 없어지게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이 차는 뭐 요즘에 다른 브랜드 하이브리드 차도 그렇게들 하는데 뒷좌석 시트 아래에다가 하이브리드 배터리랑 연료 탱크를 같이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트렁크 공간을 전혀 손해보지 않고 뽑았는데 300리터가 조금 넘습니다. 요게 그냥 일반 내연기관 얹은 미니 쿠퍼 그리고 폭스바겐 폴로보다 조금씩 더 넓다고 합니다. 프리우스 C의 트렁크 용량은 305리터, 직접 자로 재본 결과 길이는 650mm, 너비는 좁은 곳이 980mm, 넓은 곳이 1070mm였습니다. 그리고 네. 이 차의 사실 뒷좌석이 네. 진짜 괜찮아요. 네. 꽤 넓긴 넓더라고요. 네. 클리오보다는 여유롭게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뭐 절대적인 공간 어떤 수치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네. 뭐 준준형 이상급인 차들보다는 당연히 협소한 게 맞는데 네. 근데 불편한 거는 없었죠. 그렇죠. 네. 애초에 개발을 할 때 한 키 네. 175cm 정도 성인이 기준이었다고 해요. 그 정도의 성인이 앞좌석 시트 포지션을 맞추고 뒤에 앉았을 때 네. 주먹 한 개에서 두 개 정도 공간이 나오게끔. 네. 그래서 앉게 되면은 등받이 각도가 굉장히 절묘하게 설계가 되어 있고 저는 제일 칭찬하고 싶은 게 이 바닥 매트가 네. 보통 1열 좌석 아래로 발을 넣게 되는데 그 부분이 살짝 경사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의자에 앉게 되면은 발이 이렇게 평평하게 좀 꺾이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들어올려 있으니까 좀 더 발목의 피로가 덜 오죠. 2열 공간 활용성은 분명 클리오보다 프리우스 C가 더 높습니다. 솔직히 뒷좌석은 좀 아쉽죠. 아쉽죠. 네. 그래서 저는 시승기에도 썼다시피 모든 이에게 어울리는 소형차는 아니에요. 신혼부부나 혼자 타는 시간이 많은 운전자에게 네. 어울리는 차가 클리오예요. 네. 뒷좌석에 뭐 사람 태울 일이 뭐 사실 큰 차 타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네. 앞좌석의 만족도는 정말 큰데 뒷좌석은 사실 저희가 프리우스 C가 더 낫다는데 의견을 모았죠. 그렇죠. 뒷좌석의 등받이 각도가 살짝 좀 벌선 자세라고 해야 될까? 네. 막 못할 정도는 아닌데 뒷좌석도 똑같이 앞좌석처럼 긴장감이 생겨서 네, 편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리고 차가 전고가 낮아도 머리 공간은 꽤 널찍하더라고요. 근데 쿠션 자체도 조금 딱딱한 편이고 네. 그래서 조금 뒷좌석에도 간간이 좀 사람들을 모시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프리우스 C로 접근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좀 출퇴근하면서 운전도 좀 재미도 즐기고 싶고 좀 앞좌석에 또 좀 만족감을 느끼고 싶다 이러면은 클리어로 좀 무게중심을 옮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트렁크 적재 공간은 300리터입니다. 줄자로 재본 결과 길이는 660mm. 클리오는 넓은 차체 너비, 낮은 키 덕분에 움직임이 매우 민첩하고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스티어링 휠 조작에도 흐트러짐 없이 자세를 고쳐 잡습니다. 다만 오르막을 힘껏 박차고 오르기엔 출력이 다소 부족합니다. 최고 출력 90마력의 직렬 4기통 1.5L 디젤 엔진은 게트락제 6단 듀얼 클러치와 맞물려 일상 주행에선 부족함이 없습니다. 출력 손실이 아주 적은 느낌입니다. 클리오를 타며 처음 출력의 목마름을 느낀 게 바로 이 오르막 와인딩이었습니다.
사실 짜릿한 가속이 클리오의 장기는 아니니까 이해할 순 있었습니다. 진짜 무기는 높은 연료 효율에 있습니다. 연비가 또 어떻게 나왔나요? 제가 저희 집에서 가평휴게소까지 한 100km가 조금 넘는데요. 네. 제가 집에서 나올 때 연료 그 소모량을 보려고 트립 컴퓨터에 연료 소모량 모드를 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네. 그렇게 맞춰놓고 왔는데 딱 5리터 썼습니다. 5리터? 100km가 조금 넘는 거리를 달렸는데요. 네. 한 20km가 넘게 나오는 거죠. 클리오의 높은 연료 효율의 비결은 혹독한 다이어트에 있었습니다. 4세대 클리오는 3세대보다 약 100kg 가볍습니다. 르노는 한 개 부품에서 몸무게를 크게 줄이기보단 십시일반 여러 부분에서 무게를 조금씩 덜어냈습니다. 가령 테일게이트는 가벼운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들어 3kg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앞범퍼엔 소형차에서 보긴 힘든 액티브 그릴 셔터도 있습니다. 클리오는 엔진열을 식힐 필요가 없을 때 구멍을 막아 공기 저항을 줄입니다. 르노에 따르면 시속 130km로 달릴 때 셔터를 닫으면 연료를 100km당 1리터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변속기 레버 옆에 있는 에코 버튼을 누르면 가속은 조금 더디지만 연료를 최대 10% 더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연비하면 하이브리드, 프리우스 C 또한 연료를 아끼는 실력이 대단합니다. 네, 이 차의 고인 연비는 복합이 18km/L가 조금 넘고요. 네. 재미있는 건 도심 연비가 더 좋습니다. 몇인가요? 도심 연비는 리터당 20km보다 살짝 못 미쳐요. 19.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19.6인가 그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출발하고 트림 연비로는 20.1km/L. 네. 그러면 벌써 20km가 넘었는데? 제 이제 주행 패턴에 맞춰서 기록을 네.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경기도 과천에서 이제 논현동까지 출퇴근을 했는데 네. 한번 출근을 해봤습니다. 똑같이 아침에 나와서 네. 그래서 정체 구간도 지나보고 또 경기도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특히 양재 넘어갈 때 굉장히 지옥이잖아요. 네. 거의 가다서다 주차장인데 제가 사무실에 도착해서 나온 연비가 리터당 23.4km인데 오히려 조금 달릴 때는 네. 고속에서는 연비가 오히려 잘 안 나오고요. 네. 도심에서는 전기 모터의 활용 비중이 높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연비가 계속해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프리우스 C 운전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프리우스 C를 생각할 때 네. 그냥 연비 좋은 차, 좀 귀엽고 아담한 차, 네 이렇게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진짜 이 차가 엔지니어의 주장대로 네. 진짜 상쾌한 주행에 초점을 맞추고 개발을 한 차인지. 그리고 진짜 WRC에 나가는 야리스의 쌍둥이 차가 맞는지 그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차곡차곡 충전해놓은 배터리가 네. 지금 계기판 보시면 파워 저쪽에 불이 들어올 때 있는 가 있는데 네. 이때는 진짜 엔진이랑 전기 모터랑 다 합세해서 가속할 때 근데 이렇게 달려보면은 네. 물론 엄청 빠른 건 아닙니다. 일단 엔진 자체가 한 70마력대고 전기 모터가 한 62마력 정도 나오는데요. 네. 시스템 총 출력은 101마력 네. 정도고요. 차가 공차 중량에 1.1톤 남짓이기 때문에 일단 뭐 힘이 그렇게 부족하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넉넉하지는 않지만 네. 네. 이 전기 모터가 개입을 하기 때문에 어떤 좀 부족한 토크를 좀 메꾸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이 코너를 돌 때 약간 이제 저속에서 도심에서는 좀 말랑말랑한 느낌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구빗길을 돌 때 그 말랑말랑한 게 있긴 한데 그게 좀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말랑거림이 아니라 약간 좀 뭐랄까 좀 스키 탈 때 네. 약간 좀 활강할 때 좀 엣지를 걸면서 타는 것 같은 롤링은 적당히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좀 불안한 롤링이 아니라 나름 하중 이동이 이제 무게가 옮겨갈 때 그런 것들이 좀 정보가 뚜렷하게 들어와요. 네. 그래서 운전이 쉽습니다. 그래서 네 나름 상쾌한 것 같은데요. 그냥 연비만 좋은 차라고 판단하기에는 얘가 너무 억울해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달려보니까 엔지니어의 주장이
네, 완전 뭐 사기는 아니네요. 지금까지 두 차의 출생 배경부터 디자인, 연비, 주행 성능 등을 살펴봤습니다. 유럽과 일본의 베스트셀러답게 무엇 하나 빠짐없이 평균 이상으로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가 더 나은 거냐고 물으신다면, 만약 아이를 태우거나 높은 뒷좌석 활용도가 필요하다면 프리우스 C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절대적으로 여러분의 취향에 달려 있습니다.